선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행동 글쓰기 15번째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꽉 붙잡혀 걷는 길이라는 무게를 달아서 선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울을 앞세운 조금 전 화합활동의 무대를 소아시아 지역과 그 인근의 유럽 지역에서 당대의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성령 하나님. 이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오순절 명절에 맞춰서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당시 바울은 자기가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결박과 고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의 예루살렘 행을 결행하도록 하셨죠. 그를 아끼는 형제들이 극구 만류했는데도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첫째 목적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에 이끌려서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 이방인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분노와 함께 강한 질투를 느끼도록 유도하고자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간절한 열망을 안고 계시다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여기에 그 첫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군데군데 여러 곳에서 이미 읽어온 바 있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 말씀들 중에서 그 대목 몇 군데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는데 요약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속뜻을 해설해가면서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육신으로 볼 때 내 친족들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다. 무슨 짓이라도 하다가 그리스도께 벌을 받아도 좋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직은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벌받기를 바랄 수조차도 없는 처지다. 그래서 내 형제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아주 침통하고 슬프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먼저 운을 뗍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나는 지금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속 갈망을 불태우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뿐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매우 열성적이다. 문제는 그 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알매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알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 그분과 한몸 되어
된 가운데 그런 열정을 만약 불태운다면 바로 그 열정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텐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성은 하나님께서 아랑곳도 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의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에만 열심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의의만 내세우고 다니느라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의 아래에 순복시키려고 하지를 않는다. 내가 내 힘으로 할 테니 당신의 은혜는 필요 없어. 다만 내가 내 힘으로 행할 때 곁에서 거들어주기만 하시오. 이런 태도인 것이다. 율법의 의의는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음을 빚지고 있는 자들인 즉 모두가 죽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속죄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짐승의 죽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대속하는 것. 이것이다. 그러나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제물은 장차 드려질 참되고 영원한 속죄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의 의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또 율법에 따라 그런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들음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켜 선행을 행함으로써 죄들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의인데, 이런 점에서 율법의 의는 사람의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의 의건 사람의 자기 의건 제 아무리 통렬히 울면서 죄들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인하고 회개하여도 돌아서면 금방 또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다. 또 선행을 하다가도 악행을 하고 심지어 악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기도 하는 것이 또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의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많은 규례들과 율례들과 법령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고 완전한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율법의 의나 사람의 자기 의의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율법은 단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했을 뿐이다. 율법의 의의는 여기까지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의의는 어떠냐? 하나님의 의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기에 완벽하게 충분히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구속해내셨음을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 일어나라. 그래서 너희가 믿더라도 그분 안에서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 밀착하여 가운데 하는 것이어서 무엇을 해도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되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시고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옹호해 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나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한 침례로 침례됨으로써 곧 성령 침례로 침례됨으로써 이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자신들을 순복시키지 않고 넉마와도 같은 사람의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율법의 의의만 계속 고집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셔서 율법을 끝내심으로써 누구든지 이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한 가운데 믿으면 그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인죠.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구원해 주시건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들이 귀를 틀어막는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이 믿음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온다. 왜냐?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소개하고 또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면 그 말씀들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직 듣지 못하였는가? 아니다. 실로 들었다. 듣고도 남았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렸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땅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저들이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였던가? 이 또한 아니다. 저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민족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분노케 하리라 하셨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아주 굵은 글씨로 뚜렷이 써서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도록 해주고 나를 찾느라 수소문조차 하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선명하게 나타나 주었다. 그러는 가운데 순종적이지 않고 거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다.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들은 분명 들었고 분명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기까지가 10장.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버리고 완악하게 만드셔서 아주 멸망하도록 내쳐버리신 것일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신 당신의 백성을 내치신 적이 없다. 일례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이 혼자 남은 제 목숨조차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면서 저들을 고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셨는가?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게 남겨두었다 하셨다. 그런즉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이같이 은혜로우신 택함에 따라 한 무리의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나머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택함받은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가운데 눈 멀어버린 채 오늘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눈을 주셨으나 졸음의 영을 또 주셔서 저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하셨고 귀를 주셨으나 들을 수 없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된 바대로 된 것이고
또 다윗이 저들의 식탁이 저들에게 올무와 함정이 되게 하시고 걸림돌과 음부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지금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냐? 아니다. 저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저들을 자극하여 질투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기는 하지만 이 직분을 확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계신 대로 내 살붙이들인 유대인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저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내치심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들이시면 온 세상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지들 중 일부가 잘려나감으로써 그 잘려나간 자리에 돌 올리고 남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접목되어서 저들과 함께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를 같이 하고 살찜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 출신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잘려나간 이스라엘 가지들 앞에서 잘난 척 으스대지 말라. 으스대려거든 너희가 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가져주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저들은 불신 때문에 잘려나갔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덕분에 서 있는 것인즉 오만하지 말고 다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도 아끼지 않으실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만 또 준엄하시다. 그분께서는 넘어진 저들에게 준엄하셔서 저들이 넘어지는 것이고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선하셔서 너희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계속 선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예. 여기가 또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주요 내용을 제가 풀어서 그 속뜻을 다 해설해가면서 좀 읽어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고 있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질투를 유발함으로써 저들도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책략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로마 가톨릭 그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가지고 그들을 자극시키고 질투심을 유발하면서까지 그들을 당신께로 불러들이려고 지금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실 정도예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나머지 이방인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또는 구원의 문턱에 주저앉고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집단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이번에는 자극받게 돼요. 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러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들도 사람의 자기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복종해서 성령 침례로 침례됨으로써 믿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믿게 될 것이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명실상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역설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이방인들과 또 위선적인 그리스도,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또 자극하실 작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내치신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많이 마음을 쓰고 계셔요.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성령께서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자명해지죠. 우선 로마서 11장의 몇 구절 말씀들에서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또 율법 대신에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적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 종교 신자들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몇 구절만 들어보세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자기네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얻었다. 이방인들 중 나머지는 눈멀어버린 채 오늘에 이르러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셔서 눈을 주셨지만 저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고 귀를 주셨지만 저들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저들에게 마음을 주셨지만 저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들을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셨고 믿어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셨거늘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과 그분의 일들을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고 사람의 믿음으로 믿으려고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들을 치유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끝나고 말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보다는 도리어 저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너희들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너희를 통해서 저들을 자극해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책략이다. 저들의 몰락이 세상의 풍요가 되고 저들의 쇠락이 이방인들 모두의 풍요가 된다면 저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훨씬 더 그리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저들이 비록 종교에 매몰되어 있지만 저들은 너희 원수가 아니라 너희 살붙이들이고 너희 동포다. 너희도 지난날 종교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너희도 처음에는 저들 가운데 있지 않았더냐. 저들 가운데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느니라.
사람의 자기 의를 내세우며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는 자들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치고 계신 것이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고 사람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믿음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잘라버리셨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덕에 서 있는 것인즉 오만하지 말고 다만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지금 넘어져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그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만하지 말고 잘난 척 으스대지 말라. 너희도 아끼지 않고 끊어버리실까 다만 이것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등 돌리고 계신 것은 저들을 일시적으로 내치신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너희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너희 동포요 너희 살붙이들인 저 종교인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저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질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께로 지금 불러들이고자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그때는 온 세상이 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이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발길을 돌리게 하려고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고 고집스럽게 손에서 놓지 않는 율법을 바울도 준수한다는 것을 과시하면서까지 그래서 나즈르인이 되기로 선언한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이래 동안 정결례를 치르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충정어린 뜻을 헤아리기는 그냥 도리어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들어라 이자가 그 사람이니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다 하고 난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백성을 데리고 들이닥쳐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표면상 실패로 보이는 이 참담한 좌절을 통해서 뜻하신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하셨어요. 원래 뜻하셨던 의도대로 그들로 하여금 질투하고 분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들의 행동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통렬히 울면서 회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예고해 놓으셨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뵐 것이요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그분을 뵐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얼마나 확고하게 예고하시는지 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도 울면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또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서 이것을 또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땅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정녕 그날이 오고 있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저들과 아이 베어본 적이 없는 태들, 전 물려본 적이 없는 적가슴들이 복받았다 하게 될 그 날들이라.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할 것이요,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달라 하겠느니라. 이사야서 2장 19절부터 또 21절까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뒤늦게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지금 돌아서라고, 지금 돌아서라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권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떠냐면, 너희는 사람의 호흡이 사람의 콧구멍 안에 있는 사람이기를 그치라. 참, 예, 참 심오한 말씀이죠. 사람의 호흡이 사람의 콧구멍 안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너희는 그치라. 사람이 정녕 그런 꼴로 사람이라 여겨져서야 되겠느냐. 겨우 인간이란 게 콧구멍에 내 호흡이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아? 그런 꼬락서니로 어떻게 사람이라 일컬어 질 수 있겠느냐. 여기서 호흡은 생명의 영을 말해요. 생명이 겨우 사람의 콧구멍 안에 있어?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짐승과 다를 거 없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짐승들과 달라지죠. 그렇죠? 사람의 호흡이 콧구멍 안에 있으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같죠. 사람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각,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이기를 고집하면 아무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적이어도 짐승처럼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모든 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런 꼬락서니로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계셔요. 왜? 왜? 사람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수준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겠느냐.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 당신처럼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거룩한 형상을 회복토록 하시려고 심지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온갖 힘을 기울이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신 두 번째 목적, 그건 또 뭘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데 그 목적은 바로 그가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가운데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마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도 성공하셨어요. 반기를 들고 일어난 유대인들 폭도들의 난동 때문에 바울이 결국 로마군에게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들이 달려들어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온통 소돔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이 군부대장에게 전해졌더라. 그 즉시 그가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대장과 병사들을 보고서야 그들이 바울에게 매질하는 것을 그치더라. 이때 부대장이 다가와서 그를 체포하고 두 줄의 사슬로 포박하라고 명령하고는 바울이 성체로 연행되도록 명령하더라. 사도행전 22장에서 31, 32, 33, 34절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지금 바울이
로마군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거예요. 왜? 폭도들도 꼼짝 못할 만큼 서슬이 시퍼런 로마군에게 체포되었어요, 바울이. 자,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댈 곳은 어디죠? 하나님밖에 이제 없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지혜와 계략에 기대려고 해도 이제 한 인간으로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처지에 처놓였어요. 엄짝달싹도 못해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하고 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귀로 듣고 깨달아도 하나님의 명철에 의지해야 하고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믿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 밀착한 가운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제 그런 아주 무력하기 짝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에게 잡힌 것이 사실은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꽉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로마군의 죄수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령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게 하신 것이었다. 이후로 바울은 여러 곳 교회들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들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이렇게 자기를 불렀어요. 에베소 3장 1절에서도 그랬고 4장 1절에서도 그랬고 주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된 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군에 의해 죄수가 됐는데도 전혀 괴롭지도 부끄럽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의 죄수인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으로 인한 고난들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빌레몬서에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살펴달라고 당부하면서 사랑을 내세워 내가 네게 간청하노니 바울이라는 한 늙은이로서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인 자로서 간청하노라 이렇게 구절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을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의 그 마지막 장엄하게 그 마지막을 막을 내리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가운데 그분과의 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의 암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된 가운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숭고한 부르심을 목표 삼아 그 표대를 향해서 힘껏 밀고 나가려면 그 결과 그 표대를 꽉 붙잡으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꽉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읽고 확인했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께 꽉 붙잡힘으로써 세상의 포로, 세상의 감옥, 세상의 죄수인 처지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역경에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러 의탁할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은 예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면 질색을 하고 역경을 모면하려고 발버둥 치기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고 피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고난하지만 인생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더한 고난은 사실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세상 물질, 세상 부, 세상의 지식과 지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 온갖 제도와 온갖 관습들, 세상 권세와 영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나 내가 나 자신의 포로가 되어 사는 이것 이게 진짜 지독한 고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살고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에서는 그 어떤 값진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참다운 평강을 주지 못하고 약속하지도 않아요. 아이벤 여인이 진통에 고통이 있으면 출산의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 그 고통이 진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그것도 이 세상 광야길에서 미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인생들을 환각에 빠뜨리고 속이는 아주 고약한 신기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신기루라도 오래오래 계속되는 환각이라면 오래오래 마약에 취해서 오래오래 고통을 잊고 있는 마약 중독자처럼 고통을 모르고 살려면 세상 것들은 그것도 못돼요. 세상 것들은 지평선 위에 나타났다가 반가워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그런 신기루들이에요. 약기운 떨어진 마약쟁이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긴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만을 확실한 열매로 안겨줘요. 세상 것들은. 또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인생의 행로가 이런 인생길이니 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약한 고난입니까? 이 고약한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죽으셔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또 그러신 뒤 죽은 자들로부터 그 몸이 다시 일으켜지셔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몸이 하늘로 들려올라가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당신의 몸 대신 당신의 영을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땅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계셔. 진리로 임하여 계신 것이고 생명으로 임하여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지금 임하여 계신 거예요.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이 세상 고난들에서 해방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에서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계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들로 임하여 계신 그분께서, 그분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네만, 내가 그분께 사로잡혀야만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의 고난, 지옥과 죽음의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지라, 세상에서는 놀림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도 이걸 예고하셨죠.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이니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꺼내내었기에 너희는 단연코 세상에 속하지 않나니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기운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간구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저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켰지만 이제 제가 이들을 떠나는 자라, 또 제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지라, 그 이유로 세상이 이들을 지금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나를 사로잡으신 예수께 더 찰싹 달라붙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밀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알물 이루게 하고 그분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결과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죠. 이 깨달음, 이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명철을 얻고 지혜를 터득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 도리어 즐겁고 평안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명철을 얻고 지혜를 터득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3장 13절에서 명철을 손에 넣는 사람, 그리하여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도, 잠언 13장 17절에서도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지혜의 모든 길들이 평강이니라. 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니 지혜를 굳게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베드로의 입으로 성령께서도 또 말씀하시오. 너희가 만약 의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나니 저들의 공포를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14절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그를 사지로 내몬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로 하여금 육신적인 죽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의 목숨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사지는 로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가 로마에서 죽임당할 그 육신의 죽음을 먼저 예루살렘에서 예행 연습시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바울의 로마행은 그가 생을 마치고 육신의 죽음을 죽으러 가는 그의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고 가는 길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리어 두렵지가 않게 되죠. 마음이 평정해져요. 초연한 가운데 담대하고 의연해지는 법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이제 앞으로 그의 이 초연하고 평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 의연한 그런 모습, 그것을 계속 이제 관찰하게 돼요.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써보낸 서신서들을 봐도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같은 이른바 옥중 서신서들 속에서도 바울의 호수와도 같이 잔잔한 평정 상태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성문 밖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은 사실상 그가 육신으로는 그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후로는 육신으로는 죽고 오직 영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많이 나타내 보이는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울이 나타내 보였어요. 사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육신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고 오직 영으로만 그리스도의 사심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 본보기를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로마 군부대의 출동으로 구사 일생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사실상 그때 거기서 죽이신 거예요. 그가 로마에서 처형당해 로마에서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가 로마에서 죽임당한 이야기는 성령께서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일체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처형당해 죽은 이야기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섰던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기술하고 계시죠. 이전에 바울에게 행하였던 성령 침례,
그거를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완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 침례가 완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침례가 완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고서도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직 그분의 부활의 편승에서 다시 일으켜지지 못한 사람이고, 따라서 아직도 죄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도 남는 말씀들이 바로 로마서 6장 2절 3절에서 죄에게는 이미 죽어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더 이상 죄 안에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힐문하고 계셔요. 그리고 4절부터 쭉 13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너희 지체들을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너희 몸을 내드릴지니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답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답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덤으로 사는 자들답게 너희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일어난 사람이에요. 살아났지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영에 처해졌노라.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나니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인즉,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편승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숲으로 돌아가게 하지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게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었는데요. 이미 죽음을 체험했으니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는 살아있고 그것도 영원히 살아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거나 어떤 극심한 재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덤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흔히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선한 일이라면 내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시고 로마로 보내시면서 거기서 그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아까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이 만드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죽기까지 하셔서 나와 한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해서 그분의 믿음에 내가 편승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예지, 명철, 지혜, 그분의 의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깨닫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가운데 세상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세상 삶을 살기 위한 육신의 욕망도 없고 눈의 정욕도 없이 완전히 초탈한 가운데
아주 담대하고 의연하고 확고하게 행동하는 게 좋죠. 성문 밖에 내던져져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 이끌린 사도 바울. 그는 바로 그때 그 경지에 달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군에게 잡혀서 성체로 연행되어 갑니다. 유대인들은 무리지어 뒤따라오면서 그자를 죽여 없애라고 계속 외쳐댑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부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결코 천한 성읍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대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 잠잠하게 하니 군중이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드디어 바울이 입을 열어 유대인 군중들에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히브리어 방언으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21장까지의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22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연설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도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지난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닥친대로 잡아들이려고 다마스코스로 가던 중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부터 먼저 간증하죠. 시간 관계로 오늘은 본문이 있는 것을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30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쓰고 계셔요. 그 이튿날 바울이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싶었으므로 그가 로마군 부대장이 바울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수 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공회원들이 출두할 것을 명령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워놓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는 로마군 부대장으로 하여금 수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같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소환하도록 하시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워놓으시오.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것을 깊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하게 아주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 22장 말씀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으신 것은 사실인즉 하나님의 사람 그 바울 앞에 그들을 세워놓으신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진솔한 신앙 간증을 듣게 하시게 하고 정연하게 설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읽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에서도 성령께서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반드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임을 저희가 뼈저리게 자각하오니, 그리스도 예수께 꽉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서 죽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살아있지 않으며, 그리하여 주 안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 종교인들 중에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려는 간절한 열망으로 저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숭고한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권면할 준비가 저희에게 갖춰지지 않는다고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르침대로 저희들의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이 오직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혀 저희가 받은 성령 침례가 완벽하게 완결되는 여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또 이따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